이시용 충북지사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확대와 교통약자 편의 증진 조례 제정 등을 요구하는 충북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요구에 화답했습니다. 이 지사는 14일 오후 충북 장차현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저상버스 적극 도입과 충북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조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충북 장차현 대표단에 충북도가 올해 연말까지 저상버스 31.2% 도입 약속을 해놓고선 시군 도입 대수를 제외하고 폐차 대수를 보급률에 포함시켜 실제 도입률은 15.5%에 그쳤음에도 그보다 많은 것처럼 조작했다는 지적에 단순 계산착오로 적극 도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유일하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가 없어 시군 간 이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적극 검토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충북 장차현은 충북도가 구체적인 단계적 실행계획을 제시하기 전까지 9일째 이어오고 있는 청주 상당공원 천막농성과 시위집회는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장차현은 이날 이 지사의 면담에 앞서 충북도에 성실한 협상을 요구하며 도청 서문 앞에서 성실협상 촉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영우 충북 장차현 상임대표의 투쟁사입니다. 결국 저희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우리 투쟁을 계속하기를 약속드립니다. 한편 정의당 충북도당은 이날 이 지사에게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 확대와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 수립 등을 촉구했습니다. 충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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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